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2월 24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. 새벽에 제1보로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그 직후 직전 세계 언론이 이 기사를 거의 톱 뉴스 아니면 두 번째 중요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CNN 같은 CNN 팍스 뉴스 같은 텔레비전은 브레이킹 뉴스라고 그래 가지고 마치 어느 나라 무슨 국가 원수가 암살된 수준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다쳤지만은 뭐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. 그러나 선수 생명에는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하였든 타이거 우즈가 얼마나 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고입니다. 근데 이 타이거 우즈가 운전을 해서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북쪽으로 달리다가 약간 과속을 한 듯 합니다. 그래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또 이탈해가지고 수백 피트를 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100m 이상 달리다가 몇 번 뒹굴고 해가지고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정지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때 타고 있었던 자동차가 또 화제가 되었습니다.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SUV 모델인 GV80이 튼튼해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왜 여기 갑자기 나오느냐 하면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. 며칠 전에 끝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 골프 대회,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골프 대회와 현대가 관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대가 일종의 이 타이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타이틀 스폰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네시스라는 상호를 쓰는 이 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고 상금을 이 제네시스가 즉 현대의 제네시스 브랜드가 부담을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재단하고 이 PGA하고 그다음에 제네시스 이 회사가 맺은 협약에 따라서 2020년부터 인비테이셔널로 대회가 격상된 바 있다. 오픈에서 인비테이셔널로 대회가 격상되었는데 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총 상금이 950만 달러입니다. 우승자에게는 상금 약 170만 달러 플러스 이 SUV 이번에 사고를 만난 그 자동차가 사고를 낸 건 아닙니다. 운전하던 타이거 우즈가 사고를 낸 겁니다. 그러니까 GV80을 한 대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제네시스 차량 135대를 선수들 등에게 쭉 나눠줬고 그중 한 대를 타이거 우즈가 몰고 다닌 겁니다. 몰고 다닌 건. 그래서 제네시스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그리고 제네시스 이 자동차 그리고 진짜 제네시스는 천재는 뜻이니까 천재 골프 타이거 우즈 이렇게 온통 제네시스로 다 연결이 됐습니다. 이 제네시스는 이 자동차 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. 충돌 방지 장치는 물론이고 이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운전자가 존다고 하면 바로 경고가 나오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작동했는지 이거 끄고 달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단 고속으로 달렸다고 합니다. 맨 처음 거기 도착한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안관이 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나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 맨 처음 도착한 사람이 카를로스 곤잘레스라는 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살아남은 게 천운이다.
이 정도 사고에서 살아 나온 게 아주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.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력으로 나올 수 없어가지고 거기 도착한 이 구조대원, 소방관 등이 이 도끼로 깨고 해가지고 끄집어낸 겁니다. 끄집어냈을 때 타이거 우즈는 자력으로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. 아마 골절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긴급 수술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보가 되겠는데,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타이거 우즈가 회복하겠느냐? 타이거 우즈의 이 화려한 경력을 보면은 이딱 2008년이 기점입니다. 1997년에 데뷔해가지고 그의 첫해 마스터 대회에서 큰 차이로 우승한 다음에 2008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만 14번 우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크 니클라우스가 갖고 있는 18번 이 기록은 쉽게 깰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2008년에 그 부인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또 스캔들에 휘말리고 해가지고 그 뒤에 스스로 대회 출전을 하지 않고 하다가 또 컴백했을 때는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. 등 수술만 지난달에 받은 게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. 그 나머지도 소소한 수술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다가 2017년에 또이 교통사고는 아니지만은 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든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습니다. 그때 타이거 우즈 이야기로는 진통제를 많이 써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. 오늘은 사고 난 시간이 아침 7시 12분이었어요. 왜 이렇게 달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다른 골프 약속이 있어서 거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. 좀 빨리 달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. 근데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고 그럽니다. 지금 타이거 우즈는 마스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4월 8일에 열리는 마스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지금 막 그건 불가능하게 됐고 이렇게 중상에다가 여러 군데 골절이 있다고 한다면은 선수 생명이 끝난 게 아니냐. 지금 45살인데. 그러면서 타이거 우즈의 지난 기록을 정리를 하는 걸 읽어보면 참 굉장합니다. 마스터 15번 우승.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더큰 전적은 PGA 투어에서 82번, 82회 우승. 이것은 샘 스니드라는 아주 오래된 선수와 동률이지만은, 그리고 총상금 랭킹 뭐 1위 등등 뭐 헤아릴 수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. 이 지금 플로리다에서 골프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모여 있던 이 타이거 우즈의 동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트위터로서 위로 전문을 보내는데 이 타이거 우즈가 이 동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민심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워낙 출중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텐데 그 따뜻한 특히 라이벌 되는 사람들이 보내는 전문을 읽어보면 평소에 타이거 우즈가 동료들에게 잘 해준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 제네시스는 이번 사고로 홍보 효과를 좀볼것 같은데 이게 남의 집에 이 흉사가 났는데 그거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걸 알릴 수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국에 제네시스가 지금 현대자동차를 대표하는 차량이 됐는데 이걸 운전한 사람들 이야기는 뭐 벤츠라든지 저기 도요타의 최고급 승용차 또는 SUV에 못지않는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저는 이 벤츠 회사를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슈투트가르트에 벤츠 본사가 있습니다. 2000년에 거기 가서 취재를 했는데, 그때만 해도 벤츠의 그 명성이 자자할 때였습니다. 그러다가 그 뒤에 벤츠가 별로 요새 잘 팔리지 않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,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는 역시 벤츠죠. 그러니까 영업적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는 이 폭스바겐입니다. 폭스바겐 다음이 이 도요타인데, 그 벤츠 박물관에 있었어요. 그 벤츠 박물관에 갔는데 자동차 아주 낡아 빠진 택시가 하나 진열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그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이 차가 그리스에서 택시로 이용되었는데 20년 동안 난스톱으로 달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운전자는 계속 교대를 하는데 밤낮으로 달렸다는 겁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 주행거리가 달 왕복 몇번할수 있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0만 킬로미터였다. 그만큼 벤츠가 튼튼했다. 뭐 그렇게 선전할 필요도 없이 이 차량에 관계되는 이 안전장치는 거의 다 벤츠가 개발을 했습니다. 이 시트벨트부터 뭐 여러 에어백, 이번에 참이 에어백이 잘 터졌다고 합니다. SUV GV80의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타이거우즈가 살았다는 겁니다. 에어백, 시트벨트 등등 이런 것은 거의 다이 벤츠에서 개발한 겁니다. 벤츠에서 개발해서 세계에 퍼졌는데 오늘 그 에어백 그리고 시트벨트 덕분에 타이거 우즈가 살았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